콩나물은 미네랄이 풍부하다.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를 더해서 콩나물 두부 무침 만들어 본다. 콩나물은 두 번 정도 헹궈주고 미리 올려놓은 물이 끓어오르면 콩나물 넣고 계속 저어주면서 30초 정도 데쳐준다. 바로 찬물에 담가서 헹궈서 차게 식혀준다. 체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고 통마늘 3개는 굵게 다져준다. 무침볼에 담아주고 톳은 물기를 꽉 짜주고 듬성듬성 썰어준다. 두부도 물기를 최대한 짜주고 볼에 담아준다. 양념은 국간장 한 스푼과 반 스푼, 참기름 두 스푼, 통깨 한 스푼을 으깨서 넣고 골고루 버무려준다. 중간에 간을 보고 기호에 맞게 소금 약간을 더한다. 접시에 담아주고 톱나물은 씹는 맛이 있다. 두부가 더해져서 부드럽고 고소하다. 맛있다.